편입 시작엔 편입 N.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민영이에요. 오늘은 일산 노원 그리고 신천 혹은 홍대 요 근처에서 학원을 다니고자 하는 친구들은 필수로 좀 봐주세요. 필수. 여러분들이 학원을 고를 때 당연히 합격을 가장 중시하면서 골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합격률이 좋은 학원을 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여러 학원의 합격률 이런 것들을 많이 뭐 예의주시하고 보고 다녔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진실을 좀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서 우리의 일종의 자화자찬을 좀 할게요. 자, 편입에는요 올해 78.7%의 합격률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게 어디 학원 가면은 막 90%던데 어디 학원은 100%던데 막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는요 올해 실제로 계열별 그 다음에 뭐야 일반 편입이냐 학사 편입이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세부적으로 나눠서 다 모든 것들 다 투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격률이 매우 투명한 합격률이거든. 그런데 다른 타 학원을 가보면 여러분들 자세히 봐야 돼요. 이게 자세히 보면 예전에 굉장히 잘했던 합격률 있죠. 그걸 계속해서 밀고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학원들도 실제로 잘 보세요. 연도 수가 달라. 2023년이어야지 실제로 잘 봐. 2023년 아닌데도 있어요. 분명히 그거 사기 아니야? 그죠? 또 100% 합격률 있죠? 잘 보세요. 이것도 여기에 상위권 반 기준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 또는 안 써놨어도 100% 합격률은 이건 무조건 어떤 특정한 한 반을 지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학원이 100%가 나와? 아무도 안 떨어진다고? 그럴 일은 절대 없거든. 그러니까 100% 합격률 이것도 상위권만 기준이라고 그나마 아래다 써놨으면 양심 있는 거고, 안 써놨다 이거 사기야. 사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상위권만 기준이면 우리 학원도 100%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렇게 홍보하면 안 되잖아. 양심껏 홍보를 해야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옛날 거 가지고 홍보를 하고, 또는 아니면 대형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또 뭐 아니면 대형 학원은 학원생의 원래 숫자가 많잖아. 학원생의 숫자가 많으니까 이 숫자로만 막 밀어붙인다고. 숫자로 밀어붙이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1,000명을 합격을 했다. 만약에 많이 합격을 했죠. 그런데 원래 학원생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 명이야. 만 명에서 1,000명 합격시킨 게 뭐 자랑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서 만 명을 지어버리면 그냥 이수만 남아버리니까,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작은 학원, 소형 학원이니까 애초에 인원 자체가 적어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을 내니,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한 50명 합격을 한 거야. 예를 들어서. 됐죠? 그러면 이게 게임이 되겠어? 전체 숫자로 따지면? 이걸로 따지면 안 되죠, 여러분들. 당연히 비율로 가야죠, 비율로. 예, 맞지? 우리는 뭐 70명 중에 뭐 50명 합격하고, 얘네들은 뭐 만 명 중에 1,000명 합격하고, 이게 게임이 되겠냐고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될지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요. 실제 숫자는 아닙니다. 실제 숫자라고 얘기한 적 절대 없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숫자로만 따지는 이런 학원들도 결국 합격률이 자신이 없기 때문이야. 합격률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는 학원들 있죠? 자신 없단 소리예요. 자신 있었으면 계속 매겠지, 우리처럼. 우리는 자신이 있거든. 이런 합격률은 실제로 잘 일어나지 않는 합격률이에요. 근데 이거 일산분원, 노원분원 다 합쳐가지고 지금 3년 연속 거의 요 정도였어. 실제로 일산은 여기에 조금 있다가 더 크게 보여주겠지만 합격률이 80%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 거의 14년, 15년 했는데
합격률 전체 학원에서 모든 계열 다 하고 모든 반 7월 반까지 다 해서 늦게 온 반까지 다 해가지고 합격률 80% 나온 학원은 나 올해 처음이야. 진짜로 처음이에요 올해. 그러니까 안 나오는 합격률이에요 이거. 절대로 못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너무나 그 입지전적인 어떤 그 수치인데 학생들이 이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학원에서는 막 100%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속으면 안 됩니다.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고 계열별 이런 거 완벽히 투명하게 하는 학원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밖에 없어요. 소형 학원들은 더 심해요. 아예 합격률도 안 줘. 그런데 되게 많아. 합격률 자체도 안 주고 옛날 거에다가 자기네들이 잘했던 옛날 거 한 번 잘했던 한 번 정도는 잘할 수 있죠. 그 해에 꽤 괜찮은 자원들이 몰려가지고 그 학원에 합격률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한 번 정도는. 꾸준히 이렇게 되는 학원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고를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내가 합격을 할 수 있느냐야. 합격률 80%라는 건 만약에 100명 있을 때 80명은 합격한다는 소리예요. 10명 중에 2명 떨어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정상적으로 했으면 여러분들이 10명 중에 그 2명이 되겠어? 절대 안 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생각해도 우리 학원의 강점은 매우 뚜렷합니다. 매우 뚜렷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됐죠? 합격률로만 따지면 이런 학원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로. 자, 그러면 이제 정말로 상위권, 초상위권이 우리가 어느 정도 보냈고 어떤 비율로 보냈고 중상위권까지 어떻게 됐는지 그걸 한번 따져볼게요. 자, 그러면 이걸 따지려면 편입의 전체 인원이 어떻게 됐느냐 요걸 좀 따져봐야겠죠. 전체 인원은 아무도 몰라요. 정확히는 아무도 몰라. 왜냐하면 우리는 중복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유추는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 이제 갑니다. 자, 실제 편입 수험생의 수는 얼마나 될 것이냐. 자, 어떻게 유추하냐면 2023년도 1월 8일 날 5개 대학교가 한꺼번에 시험을 봤습니다. 이 5개 대학교가 한꺼번에 시험을 봤다는 소리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한 명이 이 중에 하나밖에 못 쓴다는 소리겠죠? 시간이 똑같았다면. 그 말은 여기 이 5개 학교의 전체 수를 더하면 이게 편입의 전체 수가 되는 거야. 물론 이 학교를 안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수가 많진 않겠죠. 왜냐하면 뭐 중하위권도 있고 중위권도 있고 상위권 초상위권도 다 있잖아 지금 학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아마 편입을 했던 친구들 편입을 준비했던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다 봤을 거예요. 그냥 편입 포기했다 이런 친구들 제외하고 정말 정상적으로 편입을 준비했던 친구들은 이날 아마 논 친구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유추가 가능한데 지금 여기에 시간표가 7일날도 많이 겹쳐져 있었는데 7일날은 3개니까 5개 쪽으로 갈게요. 이 5개 쪽을 가보면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지금 이게 좀 화질이 좀 안 좋아서 9시, 10시, 11시 요때 가톨릭대랑 동국대랑 중앙대 인문계열이 한꺼번에 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차 지원이 안 된다는 소리죠. 내가 중앙대를 보고 싶으면 여기를 포기해야 되고 동국대를 보고 싶으면 가톨릭대 중앙대를 포기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수가 인문계열 전체 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또 자연계열은 1시, 2시, 3시 이때 걸쳐져 있었어. 누구? 동국대랑 중앙대랑 그 다음에 인하대가. 됐죠? 동국대, 중앙대, 인하대가 이렇게 걸쳐져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동국대를 볼 거면 중대, 인하대는 못 보고 이런 식이었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무조건 교차 지원 안 됨. 딱 한 군데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전체 수를 구하면 일반과 학사의 대략의 수가 나올 거예요. 그치? 거기에 이제 안 본 친구들이 없을 것 같은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의 수만 좀 더해줄게요. 자, 그 수가 어떻게 되느냐. 자, 볼게요. 시험일이 중복되는 학교의 총 응시인원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톨릭대, 동국대, 중앙대, 일반이 인문계열 얘기하는 거야. 일반 인문계열. 자, 가톨릭대가요, 973명이었고, 동국대가 1268명,
중앙대학교가 3,179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 인원은 총 5,420명이었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에도 동국대, 중앙대, 인하대가 겹쳐서 시험 봤기 때문에 다 각자 본 거야. 교차 지원 안 되고요. 그래서 484명, 2,813명, 1,625명. 그래서 총 4,922명이야. 여기가 일반 총인원이란 소리예요. 요게, 요 둘이. 일반 총인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더했더니 1,342명이 나왔어. 이게 무조건 맞느냐? 그건 아니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안 본 친구들도 있다니까. 그래서 맥시멈을 조금 더 써서 13,000명으로 잡은 거예요. 여기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조금 높거나 조금 낮거나 이럴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혹시나 틀린 계산일 수도 있어서 단독으로 시험 봤던 학교 있죠. 단독으로 시험 봤던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꽤 이미지가 좋은 학교, 중하위권 애들도 쓸 수 있고 상위권도 쓸 수 있고 이런 학교들, 중위권 당연히 쓰고 이런 학교 어디야? 그리고 뭐 학생 인원도 많이 뽑아준 학교, 그게 어디냐면 건국대예요. 건국대. 자, 이 건국대학교 일반 총 응시 인원이 9,343명이야.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이 숫자가 틀림이 없다는 소리예요. 됐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숫자에다가 조금 더 안 본 친구들 몇 명 뭐 더해서 13,000명을 보면 이 13,000명이 기준 숫자가 되는 겁니다. 일반 편입 수험생 최종 수치는 대략 13,000명 정도일 것이고요. 자, 학사로 가서요.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학교를 쫙 구했더니 학사 자연이 아니에요. 쏘리. 요거는 인문인데 미안해요. 학사 인문 기준으로 1352명, 학사 자연계 기준으로 936명.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2288명이에요. 됐죠? 그러면 요게 이제 총 인원이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안 본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맥시멈 2,500명 정도로 잡았어요. 저 비율 비슷하게 해서. 자, 그러면 일반과 학사의 총 인원은 얼마가 되느냐? 아까 일반은 13,000, 학사는 2,500. 그러니까 15,500이 되네요. 요게 일반 학사 총 통틀어서 편입생 최종수야. 15,500명. 대략 요 정도 수준일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이제 내가 뭘 구할 거냐? 자, 우리가 흔히 상위권이다 라고 하는 대학교들 있죠. 8개 대학교. 서성한, 중경외시, 그 다음에 이화여대까지. 8개 대학교에 일반 학사 계열, 뭐 문과계열, 이과계열 신경 쓰지 말고 일반 학사 총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반 요렇게 뽑았네요. 학사 요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총합이 각각 이렇게 되고 그것의 총합이 요거예요. 상위 8개 대학교에서 최종적으로 뭐 그 예체능 빼고, 오케이? 딱 영어 수학만 하는 걸로 1849명이었어요. 그치? 그 말은 상위 8개 대학교는 15,500명에서 1849명을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합격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500명에서 1849명을 나눴더니 11.9%가 나왔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을 쫙 세워놔요. 학생들을 쫙 세워놓은 다음에 11.9%를 이제 숫자로 나누면 100명 중에 12명 정도가 그 8개 대학 들어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너 서강대 들어가라.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너 성균관대 들어가고. 말 그대로 이렇게 보냈다고. 뭐 실력 신경 쓰지 말고 15,500명을 쫙 일렬로 세워두고 거기서
12명 정도 센 다음에 너 어디, 너 어디가. 이렇게. 이게 지금 요 합격률이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100명 중에 12명이 상위 8개 대학교에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됐지? 자. 그래서 상위 8개 대학교의 합격 비율은 12%예요. 정확히 말하면 11.93%인데 아까 12명 대충 12명이라고 보면 되잖아. 그래서 대충 12%. 그럼 이게 모든 학원들이 다 이 정도는 보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12%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모든 학원들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 중에 대략 한 12명 정도는 상위 8개 대학교를 합격시켜야 된다는 소리야. 이게 평균이에요. 그럼 이제 일산노원은 어땠을까지? 일산노원은 그 8개 대학 실제 합격 비율이 15%.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명이 있었다면 15명을 보낸다는 소리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것도 반올림할 수 있으니까 15에서 16명. 됐죠? 평균 12명을 보내는 거. 근데 우리는 평균 15에서 16을 보내요. 그 말은 다른 학원이 분명 평균보다 떨어진다는 소리야. 우리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학원들은 평균보다 덜 보냈고 우리는 평균보다 더 보냈고. 이거예요, 이거. 됐죠? 근데 그렇게 뭐 차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차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중상위 3개 대학까지 한번 가봅시다. 건대, 동국대, 홍익대. 자, 건대, 동국대, 홍익대도 총인원이 이렇게 돼요. 총인원이 일반 학사. 그래서 총합 이거고, 그 중상위 3개 대학교랑 상위 8개 대학교를 해서 그냥 총 상위 11개라고 그냥 가볼게요. 아까 8개 대학 했죠? 그리고 지금 3개 대학 하죠? 그럼 이게 총 11개 대학 맞지?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면 일반 이렇게, 학사 이렇게. 우리는 최종만 중요한 거니까 최종이 이렇게 된다. 최종 상위 11개 대학은 2526명을 뽑았다 이 말이야. 됐죠? 그럼 이것도 역시나 전체 편입생 총인원에서 나누면 되죠. 전체 편입생 총인원. 그럼 나누면 15,500명에서 2526명을 나눴으니 합격률이 16.3이 되는 거야. 이것도 뭔 소리야? 100명 중에 16명이 합격한다는 소리예요. 내 말 이해 갔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어떤 학원이든 가면 100명 중에 16명이 건대, 동국대, 홍익대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야. 이해 갔죠? 어떤 학원이든 이게 평균이에요. 이게. 여기 상위 11개 대학교 합격률 평균이 16명. 16명. 우리 어때요? 우리 25명. 25.8이니까 25에서 26명이란 소리죠. 차이가 더 벌어졌죠? 거의 10명 차이죠. 그치? 차이가 더 벌어져.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만큼 높이 보냈다면 그거보다 더 낮게 보낸 애들, 분명 더 낮게 보낸 애들이 아니냐, 학원들이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홍보를 못하는 거야. 합격률 홍보를. 안 나오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이거를 홍보했다가는 애들이 에? 이거밖에 못 보낸다고 하면서 못 올 거, 안 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만 한다고. 이거 완전 사기야. 뭔 소리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오진 않았는데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맨 뒤에 보면 이제 여기에 아까 제일 첫 장에 나왔던 거 좀 크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열이랑 다 했잖아. 일반 학사, 인문, 자연 이렇게 다 했는데 보면은 인문 계열이 확실히 좀 떨어지긴 해요. 인문 계열이 69%고 자연 계열이 88%야. 그러면 이 학원은 그러면 자연 계열만 겁나 잘 보내나 보다. 인문 계열은 70%도 안 되네. 여기는 거의 90%인데 이럴 수 있죠. 그치?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 더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학원이든 인문 계열을 더 잘 보내는 학원은 없어요. 이유가 뭐냐 볼게요. 자, 뭐 어떤 대학교, 특정한 대학교를 내가 노린 건 아니에요. 자, 볼게요. 모집 인원 잘 봐.
인문계 성균관대는 인문계 61명 뽑았어요. 일반이 자연계 185명. 이거 지금 곱하기 3 아니야? 자연계를 많이 뽑아 애초에. 그리고 지원인원은 거의 비등비등하죠. 근데 오히려 얘가 더 높죠, 지원인원은. 그러니까 경쟁률 자체가 게임이 안 돼. 경쟁률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인문계를 보내기가 더 어려운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인문계 학생일수록 합격률이 조금 더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학원에, 합격을 잘 시키는 학원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 소리인지 알겠죠? 학사도 마찬가지예요, 학사도. 어? 여기는 별로 차이 안 나는데요? 지원인원을 봐봐, 지원인원. 그러니까 결국 총 경쟁률이 19대 1. 얘는, 얘 거의 20대 1. 얘는 12대 1. 당연히 자연계열이 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애초에. 성대만 그럴까? 건국대도 마찬가지야. 건국대도. 4배, 거의 4배잖아. 4배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4배잖아. 그죠? 3배에 훨씬 높죠. 근데 지원인원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지? 그러니까 경쟁률 봐봐요, 여러분들. 기가 차죠? 기가 차. 그지? 학사도 마찬가지야. 이제 경쟁률만 볼게요, 경쟁률만. 그러니까 무조건 자연계가 잘 갈 수밖에 없어. 뭔 말인지 알겠죠? 서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을 많이 뽑고 적게 뽑고의 문제가 아니야. 많이 뽑고 적게 뽑고가 아니라 인원 비슷하게 뽑아도 지원 인원 자체가 아예 달라요. 비슷하게 뽑아도. 경쟁률만 보면 돼, 우리는 그래서. 인문계의 경쟁률, 자연계의 경쟁률, 학사도 마찬가지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홍대. 오히려, 여기도 마찬가지네. 비슷하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도 경쟁률. 아, 죽어요! 인문계 총 경쟁률. 워낙에 안 뽑으니까, 워낙에. 100대1이 넘어가, 그냥 평균 경쟁률이. 자연계도 높긴 높죠. 근데 뭐, 압도적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문계를 보내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인문계열을 보내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게 아니라, 솔직히 여러분들 딱 봐도 알죠? 확실히 자연계가 쉽긴 쉬워요. 많이도 뽑고, 지원인원도 적어. 분명히 말하지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러분들을 합격시킬 수 있는 학원으로 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려면 합격률을 완벽하게 투명하게 까놓는 학원을 믿을 만하지 않을까? 뭔 소린지 알겠죠? 자, 뭐 다 나머지들도 다 비슷해요. 특별한 학교들만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다른 학교들도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봐,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다 똑같아요. 다. 무조건 자연계열이 많이 뽑고 자연계열이 경쟁률이 적고. 무조건. 뭔 소린지 알겠죠? 아, 하나. 2대 하나만 조금 자연계열보다 인문계열을 많이 뽑긴 해요. 2대 하나만. 이대는 자연계열이 많이 없긴 해.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그거 하나? 나머지는 아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합격률, 이건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면 다 있어요. 편입엔. 뭐 지금 우리 유튜브 본다는 소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 관심이 있다는 소리죠? 관심을 더 가지세요. 다른 데랑 비교해보세요. 무조건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고요. 여러분들이 합격하기에. 그리고 그 합격을 많이 시키는 거에 가장 큰 원동력은 당사진도 물론 있겠지만 이놈의 힘입니다. 관리의 힘이에요. 노원은 이제 곧 관리가 안 될 것 같은 인원까지는 안 받아요. 노원은 애초에. 그래서 이제 곧 마감이 될 겁니다. 노원은 더 이상 안 받아요. 왜? 더 이상 받아서 관리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을 찾을 이유가 없어. 우리는 요게 엄청나게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받고 관리 받고 받으면서 공부하고 싶다 이러면 다른 학원 가지 마세요. 그냥 우리 학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양심적이잖아, 얼마나. 이것도 양심적이고 더 이상 안 받는다 자체가 양심적인 거 아니야? 학원생을? 학원이 수익을 내야 되는 게 목적인데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면 더 내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이잖아. 안 내. 안 내. 욕심을 안 내. 니들 합격하는 게 더 먼저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조만간 노원은 마감돼요. 자, 홍대도 이제 올해
이제 개원을 했으니까 많이들 여러분들 문의 좀 해주시고 여기까지 할게요. 오케이? 자, 우리 학원 쩔지 않아? 오케이, 자,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